인류가 한때는 거대한 유니콘과 공존했다고 합니다. 현재 코뿔소와 친척인 시베리아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한 고대의 동물이 인류와 함께 지구를 거닐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. 이 뿔이 달린 거대한 짐승은 35만 년 전에 멸종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현재 과학자들은 두개골 화석의 발견으로 엘라스 모테리움 시베리쿰으로 불리던 이 동물이 고작 2만 9천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 응용과학저널에 소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시베리아 유니콘이 인간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.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한 두개골 화석으로 이 동물은 2만 9천 년 전 멸종한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예전에 30만 년 전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입니다. 카자흐스탄 북동부의 파블로 다르주에서 시베리아 유니콘의 거대한 두개골의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 화석들에 따르면 이 시베리아 유니콘은 2m 높이였으며 4.25m 길이에 몸무게는 4톤 정도 나갔을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코뿔소보다 그 크기가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시베리아 유니콘은 초식동물로 서식지가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카자흐스탄 동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이론은 서부 시베리아의 남쪽이 시베리아 유니콘의 피신처였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동물들에 비해 더욱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. 연구자들은 시베리아 유니콘의 뿔 화석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그러나 두개골의 파편이 오늘날 코뿔소처럼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 뿔을 지탱하는 부분의 뼈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